더욱 심해지는 현대인의 고질병, 코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코인데요. 이 비염이라든가 코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처럼 꽃피는 봄철을 그야말로 최악의 계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괴로워들 하시거든요. 근데 비염이 꼭 없더라도 요새는 미세먼지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코가 불편하다, 코가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숨쉬기인데 이 코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환경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들, 코가 불편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건 몰랐지예요.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역할이에요. 하루 13,400리터의 공기를 운반하고요. 무려 4,000가지의 냄새를 맡는 코. 아이고야. 정말 많은 역할을 하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 흔히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코를 생명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는 저희들이 생명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숨을 쉬는 호흡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거쳐가지고 폐로 운반이 돼서 저희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또 코 공기 안에 섞여 있는 냄새 입자가 코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공기를 들여마시게 해주는 문이다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 공기를 그냥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적당하게 만들어서 들여보내준대요. 이걸 보시죠. 하루 1리터의 수분을 생산하는 우리 몸의 가습기. 그러니까 촉촉하게 들여보내준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여마신 공기는 건조한 상태로 우리 목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코 안에는 비갑계라는 라디에이터 역할과 가습기를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과하면서 공기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코를 통과한 공기는 체온과 유사한 온도는 36에서 37도, 습도는 75에서 80% 정도를 유지한 상태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코. 코가 막히면 이 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걸 보시면요. 코 막히면 뇌, 또 심장도 막힌다고요. 네, 좀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지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잘 때 코가 막힌 상태로 자거나 자는 동안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우리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호흡을 조절하는 뇌가 우리 몸을 깨우게 되고 그다음에 긴장을 시키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숙면을 못 취하게 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주간의 졸리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고혈압, 당뇨,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